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냥코 대전쟁 들어왔습니다. EX 대전쟁, 부대륙 어저께 국을 먹었죠? 근데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요번엔 깨봐야죠. 지금, 우리에게 혁혁한 공을 세우는 우리 메인 양산 딜러 고양이 성모께서 너무 비싸가지고, 무트가 못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빼고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조 딜러로 고양이 타이즈랑 냥코 SP. 전체 공격이 없다는 게 문제긴 한데, DPS만 놓고 보면은 똑같거든요? 값은 싸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보죠. 일단 또, 나방을 세 마리 잡아야 되는 애로사항이 좀 있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60만 거의 가까워서 나오는구나. 제 잡으면 2,000원 생길 테니까. 일단 한번 맞을 수밖에 없고. 잠깐. 아, 또 스피드 안 내렸어. 아, 이게 차이가 크거든요? 아, 이건 왜 뽑았지? 아, 당황해서 개망하는 거 보소. 방금 안 맞은 것 같은데, 대포 타이밍이 절묘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무트 생명 시간을 벌어주려고 그러다가 완전 개망했네? 아, 이거 스피드업 끄는 걸 자꾸 깜빡해가지고. 일단 도는 여유가 있어요. 도는 여유가 있는데. 아, 요번에 완전 깨는 거였는데. 무트도 딱 준비됐고. 뭔 짓을 한 거야? 뭔 짓을 할 수도 있지, 뭐. 자, 무트 준비됐고. 아이고야, 여기서 렉이 걸리면 어떡하니? 아이고, 이거 왜 뽑아? 모르겠다. 약간 패닉 상태. 이렇게 패닉에 빠지면 안 되는데, 작은 실수를 하나 했다고 패닉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실수를 연달아 하는 거죠. 아, 이제 히트백이 된거 보면은, 아까 안 맞았어. 두방 맞고 히트백 되고, 두방 맞고 히트백 되고, 이게 좀, 선순환 구조가 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걸 그런 걸 선순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죠? 하여튼, 약간이 아니라 대놓고 망했어요. 대포 타이밍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맞췄을까나? 그 방금도, 요, 히트팩 되면서 안 맞은 것 같은데요? 기분 탓인가요? 뭐지? 아, 요거 살렸어야 되는데. 이게 몇번 해봤는데 쉽진 않아요. 근데 시나리오는, 깨는 시나리오는 있어. 뭐냐면은, 첫 번째 무트가 가서 두방 때리고, 그리고 시간 벌고, 두 번째 무트가 가서 두방 때리고, 나머지는 이런 잔챙이들이랑 이런 애들, 양산 딜러, 발길 이런 애들이 때려주면은 깰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왔어. 일단 느낌적 느낌이 왔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해보죠. 얘가 나가는 게 좋겠죠. 제가 여기서 속도를 줄이는 이유는 고기를 워낙 못 뽑아가지고 여기서 터지더라고. 터지는 것까지는 아닌데, 애들이 죽고 난리 브루스를 쳐가지고. 여기서 이 고기를 열심히 뽑기 위해서 스피드업을 껐어요. 자, 이 정도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죠? 별로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고기 뽑는 게. 숨풍숨풍 잘 터지더라고요. 두 개밖에 안 뽑는데도. 쏙쏙 업혀놓으면. 잠깐 놓은 것 같은데, 그게 영겁의 세월인가 봐. 그 사이에 터져. 오케이. 이제부터는 두 배속으로. 돈도 다 벌었겠다. 초반 위협이 없죠? 매즈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에일리언한테 통하는. 없으니까 뭐할수 없죠. 물론 새로 나온 캐릭터 있긴 한데, 그런 애들 말고, 콜라보 말고.
구독 가챠 노 콜라보 지금까진 그래요. 온리 EX. 근데 원래는 이런 태권도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제기편 3장에서 막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태권도한테 SOS를 쳐가지고 지금은 약간 후렴 같은 거죠. 일단 세계 EX만 가지고 세계편 3장을 못 깬다 라는 결론이 난 상태에서 태권도 냥코의 도움으로 미래편까지 왔어요. 태권도 냥코의 도움으로도 미래편까지 못 깨면 뭐 못 깨는 거지 뭐. 그냥 소급으로 합시다. 요 나방 3마리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터지면 터지는 거고 첫 번째 모트는 중요한 놈도 아니니까. 자 빨리 잡을 필요도 없죠. 어차피 그 다음 나방 기다려야 되니까. 나방 3마리 안 잡으면은 공격할 때마다 고기가 숨풍숨풍 썰려 나와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버티냐 못 버티냐가 큰 차이인데. 일단 이거 다 죽여야겠죠. 또 마지막 나방 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끌어가지고 그 다음 무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게 좋거든요. 이 친구는 강아지한테 사망. 누구한테 죽던 무슨 상관이야. 죽을 예정이었는데. 오케이 그 다음이 나올 때가 대충 되지 않았나? 안 됐나? 대충 된 것 같은데. 약간 조절 중인데 잘하는 짓인지 못 봐. 나오잖아. 생체 타이머가 있죠. 이 정도 되면 몇 번 해보니까 지금이다라는 느낌이 들죠? 자, 이 한 방에 가겠네. 너무 빨리 죽였는데? 세 번째 나방 나오고 시간을 좀 많이 끌어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죽이면 안 되는데? 시간을 많이 끌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모르겠고 일단 나방을 기다립시다. 나방 나오는 타이밍에 조금만 미리 뽑아놓으면 시간을 좀 벌 수 있겠지만 라인을 밀겠죠. 그럼 안되고 그 다음 문제되는 놈이 없고 성체력을 좀 깎아가지고 65만 정도 만들어 놓으면은 한 62만인가? 레오파드도 나올텐데 에일리언 레오파드 스타 레오파드는 아니고 이름이 뭐지? 얘네들도 소중한 자산이니까 그냥 버티자 이걸로. 라인을 밀지 말고. 라인이 밀리는데? 다시 밀겠죠. 여기 순양표도 있는데. 오케이 미리 뽑아놓고 여기서 고기만 뽑으면서 놀고 있다가 스냥이프가 밀어주면은 아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한 방에 죽으면 좀 그런데. 오케이 아 히트백이 되면 안 되지. 아 히트백이 되면 안 되지. 그럼 얘가 시간을 미친 듯이 많이 끌어주면 인정. 다음 무트가 거의 준비되면은 인정. 그런 거 아니면은 히트백은 좀 아닌데. 아 이게 고기를 열심히 뽑아도 스피드업이 돼 있으면은 감당이 안 돼 내 손가락이. 아 스피드업을 끌걸. 마지막에 그래서 중요한 애였는데. 아, 그래도 나름 시간을 벌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간을 벌렸는지 궁금하긴 한데. 오케이 시간 잘 벌리고 있다. 스냥이퍼가 지금 딱 좋은 타이밍에 쏴줬죠. 끄자 끄자.
시간 잘 벌고 있어요. 이거를 밀어버리는 거야, 대포 써서. 또 안 죽겠죠, 그럼? 나이스. 오케이. 이것도 둘도 모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바긴 한데. 거의 무트 둘을 모을 수 있는. 오케이. 또 안 죽었고. 아주 좋아요.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어. 얘는 자꾸 가까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번엔 죽겠죠? 딱 붙었고, 히트팩도 안 됐으니까. 누구누구를 뽑아야 될까? 이 정도만 뽑을까요? 좀 돈이 살짝 남는 것 같은데? 그냥 다음 무트 뽑아야 돼. 거의 다 왔다. 요번에 아주 잘 됐어요. 마지막 나방 가지고 시간을 엄청 끌었기 때문에 지금 무트가 둘 쌓이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뭐 딜을 엄청 하는 거죠. 엄청. 나이스. 그리고 태권도 냥코도 쏠쏠하게 모았어요 지금. 그래서 성 체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성 두들기면서 애들 잘 붙을 테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제부터 세 마리씩 뽑아주시고, 요 6,000원은 좀 맡겨놓죠. 근데 이 무트가 한 대는 때려줘야지. 한 대도 못 때리면은 미리 나와 있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 못 때렸어. 아무 의미가 없었어. 미리 뽑아놓은 의미가 전혀 없었어. 한 대는 때렸어야지. 걔가 성을 두들기는 바람에 무트가 가장 체력이 많이 남겨놓은 게 그게 문제네. 성을 때리는 바람에 힘을 별로 못 썼어요. 얘가 두 방 때리고 얘가 두 방 때리면 죽는 거거든요? 세 방 때리면 최고고. 근데 그렇게 될 일은 없으니까. 대포를 쏴가지고 한번 살려줬어야 되는데. 아, 대포 쐈는데 못 살렸고. 개망이죠. 얘가 두 방, 얘는 두 방 때렸어요. 히트백이 됐죠? 근데 얘가 세 방을 못 때릴 거란 말이야? 돈도 많이 부족하고 이제 돈이 부족해가지고 고기를 두 개만 뽑아야겠다. 아, 또 대포 아슬아슬한 거 봐. 요거 지금 대포 써서 살리면 얼마나 좋아. 쏘나? 어, 쏘는데 성공. 그럼 세 방 쐈으면 대만족. 저 다음 무트 의외로 많이 준비됐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고기로 버티는 거야. 라인 살살살 밀리면서. 아, 근데 얘 가브리엘 있으면 좀 빨리 밀리는데? 가브리엘을 잡기 위해서 뭔가를 꺼내야 되나? 아니, 참어. 바로 앞까지 올 때까지 참어. 정급하면은 성 맞을 각오까지 하고 참어. 요 스냥이퍼가 있기 때문에 성을 맞아도 한 번은 풀어줄 수 있어요, 한 번은. 4300, 4200. 어? 준비가 안 됐네? 이러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데? 이러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죠? 일단 한 방은 맞았고. 성이 터지고 있어요. 스냥이퍼 안 쏘니? 내가 써야 되니? 아, 스냥이퍼 쐈네. 오케이. 어쨌든 이겼으면 됐지 뭐. 아...
한 판의 희노애락이 맨 처음에 무트모였다고 정말 좋아했는데 그 무트가 한 방도 못 쌌고 한 방만 쌌으면 되게 쉽게 깨는 건데. 그리고 순양이퍼 쏘냐 못 쏘냐 쏘냐 못 쏘냐를 기다리다가 대포를 쐈는데 순양이퍼랑 같이 쏴서 순양이퍼에 맞고 죽은 듯 대포 맞고 죽은 듯 하여튼 깼습니다. 역시 레벨 30이면 깨는구만. 20과 30은 다르지.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건 나도 안다. 인정. 더 강해진 다음에 도전해주긴 더 강해질 수가 없는데. 자, 요렇게 해서 드디어 우유대륙을 깼습니다. 존버를 텐트를 거의 몇 달 쳤죠. 자, 요렇게 부유대로 깼고 이제 달인데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달은 내일 깨도록 하죠.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